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변화, 저 박근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갖고 공식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전 위원장은 국민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 행복한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국정운영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제도 확립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50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 5천만 국민 행복 플랜을 통해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 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출마를 고심해오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모레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선은 박전 위원장을 비롯해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와 박전 위원장 간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 사실상 박근혜 추대식, 맥 빠진 경선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